봤어. 자, 이제 두 번째 볼 거는 뭐냐? 앞 시간에 뭐 봤어요?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 대해서 부분을 했잖아요. 네. 이번엔 뭐 할 거냐? 그러면 화학변화라고 하는 게 화학변화라고 하는 게 뭐가 있다? 유형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화학변화의 뭐? 유형. 종류에 어떤 게 있느냐? 화학변화는 단순히 한 가지만 있진 않겠죠. 아까 물리변화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었어? 상태가 변화하는 것도 있었고 또 혼합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 또 어떤 거 있었어요? 크기 자체가 달라지는 것도 있었죠. 네. 세 가지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얘도 화학변화 여러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화학변화라는 건 원자의 배열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원자가 합쳐지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고 혹은 자리를 바꾸기도 할 거잖아. 첫 번째는 합쳐지는 과정. 이걸 뭐라 그래? 화합이라고 합니다. 오, 어제 나 맞췄어. 물질이 서로 합해지는 과정이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한번 볼 수가 있는데 파란색 물질이 있고 빨간색 물질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두 가지 물질 이렇게 두 가지 물질이 있을 때 내 거라고? 응? 네, 아니야. 자, 파란 물질과 빨간 물질이 있을 때 자, 이 두 물질이 어떻게 되더라? 뭐라고 둘이 시부렁시부렁 했어? 근데 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내 거야? 분명히 내 거라며. 이렇게 두 개가 결합을 하더라. 진짜 멋진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라색. 아니 보라색이 되는 게 아니라 보라색을 해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요? 이거는 입자란 말이야. 입자가 서로 섞이면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결합을 하는 형태가 나무. 뭐다? 나무. 이게 화합이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여기 이제 뭐가 있고, A라는 물질이 있고, 여기 이 물질을 B라고 해보자면, 이 두 물질이 뭐가 되는 거다? 좋아. A와 B로 합쳐지더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여기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물질이 합쳐지는 거지. 합해지는 거. 서로 다른 두 물질이 하나로 합해짐으로써 전혀 다른 성질의 물질이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물리변화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섞어주는 거죠. 소금이랑 물을 섞었을 때 소금물이 되는 것처럼 그런 걸까요? 아니겠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예시. 예시는 어떤 게 있을까? 그거 나트륨이랑 염소요. 그렇지.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면 뭐가 돼? 염화나트륨.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서 염화나트륨. 그렇지. 염화나트륨이 되는 거죠. 화황철. 아까 수소랑 산소요. 아까 그 화황철. 나 그거 있는데. 자, 이거를 좀 이제 우리가 너 뭐 하냐? 안 했어. 자, Na가 있고 나트륨이 Na죠. 네. 염소는 뭐야? Cl. Cl 이렇게 만나서 뭐가 되더라? NaCl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요. 아, 저 너무 헷갈려. 뒤에 가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나트륨과 염소 말고 산소랑 수소예요. 그치. 뭐랑 뭐? 수소. 산소와 산소. 산소와 누가 만나? 수소. 수소가 만나서 뭘 만듭니까? 물이요. 그쵸. 물을 만들어 내죠. 이것도 정리해보자.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다? O H 만나서 뭘 만들어? H
2O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자로 존재해야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더라라는 거고요. 어? 화황철. 화황철이 아니라 자, 아까 뭐가 뭐가 만났어? 철과 황. 황이 만났었죠? 황, 황철, 황, 황. 그래서 뭐가 돼? 황산철. 황. 한철. 화. 철. 철이죠. 황화철. 그래서 여기 F, E 철이 있고 황 S가 있으면 어떻게 만난다? F, E, S. F, E, S로 이렇게 만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화합이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도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징적인 게 뭐예요? 여기도 NA가 지금 두 개 있지? 네. 여기 NA 총 몇 개야? 두 개. 네. CL도 두 개, 여기 이제 E 있으니까 CL. 역시나 개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습니다. 종류는 바뀌었나요? 아니요. 종류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도 산소 두 개, 산소 두 개죠? 네. 수소 네 개. EH2니까 네 개.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F 하나, 황 하나, 그래서 FES.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더라. 즉, 원자의 종류와 총 개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화합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 뭐가 되겠어? 물질이 합쳐진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도 있겠어? 분리. 물질이 나눠진 것도 있겠죠? 네. 그 나눠지는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두 번째. 화. 분해. 분. 분. 화분. 해라고 합니다. 분해라고 해요. 화학적 분해, 화분. 자, 이번에는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아, 그러시. 자, 이러한 물질 두 가지가 결합을 해 있어. 이렇게 두 물질이 결합해 있을 때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을 함으로써 이게 어떻게 되더라? 떨어져요. 연두색 물질과 연두색 물질과 보라색 물질로 지금 어떻게 됐다? 분해됐어요. 나누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지. 분해가 되는 과정이죠. 이거를 뭐라고 해? 분해라고 합니다. 아까 화합은 뭐였어요? 두 물질이 합쳐진 거였지만 이건 어떻게 됐어요? 물질이 나눈 거야. 두 물질이 나눠지죠. 이거는 C와 D라고 해볼게. C가 있고 D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되었다? C랑 D가 됐다. C와 D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러한 것에는 그럼 어떤 예시들이 있겠냐라는 거지. 물플러스 수소면 대로는 뭐가 있다고요? 물. 물은.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거 있어? 과산화수소라는 게 있어. 과산화수소수? 그거. 그 뭐지? 상처 치료할 때 쓰잖아요. 상처 치료할 때 과산수소 바르면 어떻게 돼요? 하얀색 뭐 나와요.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죠. 그 하얀색 이렇게 자꾸 막 떠요. 그치. 그게 뭘까? 뭐가 발생하는 거냐면 산소가 발생하는 거야. 어떻게 되느냐? 물과 산소로 나뉘어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해요. 과산소가 어떻게 되냐면 H2O2라고 해요. 근데 이게 쪼개지면 어떻게 되느냐? H2O. 물과 여기 O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써볼 수가 있어요. 자, 또 어떤 반응이 있을까? 또 뭐 물질을 나누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물? 물을 산소와 수소로. 그치, 물을 산소와 수소로 나누는데 이건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게 있을까? 아! 그거요. 어떤 거냐? 산화은. 산화은? 산화은이요? 네. 산화은을 어떻게? 산소와 은으로 나누는 거? 네.
주관적 핏기래. 자, 산화은이라고 하는 물질이 핏기. 산화은을 어떻게 한다? 산소랑 은과 은이랑 산소 산소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거. 산화은이 뭐예요? 산소와 은이 결합해 있는 형태. 수산화 나트륨. 언제 써요? 언제 쓰냐고요? 네. 은이 이제 산화되면은 약간 검은색을 띄어. 그래서 다시 순수한 은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거 치약으로 닦을 거 치약 아까 묻히고 그 말이야. 그거 치약 묻히고 이렇게 빡빡 묻는데 산화은은 어떻게 생겼냐? 이걸 화학식으로 쓰면 AG2O 이렇게 써요. AG2O야. 은은 AG고요. 산소는 O인데 O2로 나타내줘야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 두 개의 산화은이 어떻게 된다? 네 개의 은과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수산화 나트륨. 좋아요. 수산화 나트륨. 아, 쌤 그러면요. 그 은을 치약이 분리해 주는 거예요? 산화은을? 그렇죠. 치약이 결합을 하면서 이제 거기 산소를 제거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 엄마 아빠 개념을 은반지 만들어. 자, 또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거? 탄산수 나트륨이요? 이게 뭐야? 탄산수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 맞나? 응, 탄산수소 나트륨. 알았어요. 탄산수 나트륨 해보겠습니다. 이게 언제 쓰여요? 탄산수 나트륨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생각하면 되냐면 그거요, 그거. 소다 있잖아, 소다. 베이킹 파우더. 탄산수 나트륨이 분해되면 뭐가 나와요? 자, 탄산 나트륨과 이산화탄소. 뭐, 그거 약간 그런 거 아니야? 탄산 나트륨, 그 다음 뭐 나왔어?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 뭐 나왔어요? 물이요. 물이 나오죠? 탄산 나트륨도 쪼갤 수 있잖아요. 탄산 나트륨도 쪼갤 수 있죠. 탄소. 자, 이것만 일단 나눠보죠. 탄산 나트륨 어떻게 써요? NA HCO3 이런 물질이에요. 아유, 길다. 그럴 때 탄산 나트륨 탄산 나트륨 어떻게 생겼냐? NA2CO3야. 이산화탄소는 CO2고요. 물 H2O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물질이 단순히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개로도 쪼개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죠. 이제 어차피 뒤에 가서도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뒤에서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어. 왜? 여기 에너지가 두 개잖아요? 그럼 여기 두 개. 그럼 CO3 하나 나오죠? 네. 그 다음에 CO2는 얼마 나와? 여기서 이제 CO가 나오는 거야. 여기 H 두 개 있지? 그래서 이제 물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겁니다. 아, 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H가 총 4개 있는데 여기 이제 총 4개. 산소가 총 2개 있는데 총 4개죠.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들어갔잖아요. 네. 여기는 AG2O. AG 총 4개죠. 4개 있고 산소 2개. 분자 형성하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NA가 2개야. 여기에 NA 2개 있죠? CO3 중에 하나는 이리로 갔고 CO3 중에 CO2에서 5가 남았는데 여기 H2개랑 결합을 하니까 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즉 전체적으로 개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맞는다. 종류와 개수는 역시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신기해요. 그쵸? 네. 이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신기해요. 자, 그래요? 나도 신기해요. 네. 화학 변화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게 있냐? 세 번째 뭐 있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치환이라고 합니다. 그거 수학 시간에 배웠는데 치환이 뭐예요?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잠시만요.
굉장히 이거 보리사료잖아요. 유럽. 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거 산지 좀 됐지. 처음에 완전 좋은데 완전. 나 이거 그 거기서 그 파리에 딱 시장 시장 나 약국 나 약국. 아니가 그 약국인데 약국 바로 뒤에 가면 한 오일장처럼 시장 열리거든. 근데 딱 그 시장 날에 간 거야. 그래서 막 시장에서 막 맛있는 거 엄청 먹고 약국 들어서 이것저것 막 사왔어. 그러니까 약국 들어와 버리면 완전 이렇게 맞아. 약국 엄청 크잖아. 어 맞아. 고무줄로 묶어서 여러 개 사는. 어 나도. 어 완전 거의 이 정도씩 이렇게 고무줄. 근데 처음엔 냄새 완전 그 꽃향이어서 그 초원 향이 났는데 시장 갈수록 약간 돌아왔어요. 중간에 잘렸겠다. 어떻게 하지? 잘라요. 편집. 나 해볼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치환입니다. 자, 치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쪼개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첫 번째는 이런 경우예요. 자 파랑이가 있고요. 이름이 파랑이에요. 파랑이. 파랑 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빨간 입자가 이렇게 있었어. 빨개. 지금 여기야? 국제. 근데 그 옆에 누가 놀러 왔느냐? 노랭이. 노랭이가 놀러 왔어. 미니언 노래가 노래가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노래가 빨강이랑 같이 있고 싶은 거야. 어떻게? 파랑이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노랑이가 빨강이 옆으로 가는 거지. 뭐 불륜? 어떤 상황이야? 사귀지도 않아. 자, 아, 이 사람 무슨 상황이냐? 석환이랑 수행이랑 만나고 있었어. 아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왔던 유진이가 네? 나는 석환이 만나는데 라고 해서 수행이랑 친구를 빵 차버리고 내가 너보다 언니야! 내가 석환을 차지하겠어 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행을 밀어내는 거지. 근데 우리 수영은 어떻게 돼? 혼자 마시고 왜 돌려야 되는 거야? 왜 돌려야 되는 거야? 이러한 반응이 뭐야? 치환. 뭐다? 자리 바꾸기다. 자리 바꾸기. 자. 이거 그거네, 이거. 이거 뭐지? 젓가락. 자리 바꾸기다. 그러니까. 스킬이었네. 그러니까 여기 제일 나쁜 놈은 누구야? 유진이. 갈아탄 석환이지. 맞아. 와, 맞아. 진짜. 이거. 아, 진짜야. 와. 여자친구 언니는 왜 그래? 너 없어. 저기서. 자,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그 옆에 놀러 온 C가 있죠. 네. 근데 C가 어떻게 됐어? C가 B랑 만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A를 어떻게 했어? 밀어버렸어. 발로 뻥 차버린 거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린 거죠. 이런 반응을 뭐라고 하느냐? 치환이라고 하는 거. 왜 수학에 치환이 언제 쓰여요? 치환이라는 게 어떻게 쓰여? 예를 들어 t는 얼마다라고 할 때 이 t 값으로 계속 묶어주잖아. 묶음으로 표현해주죠. 치환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호 같은 걸 활용을 해서 바꿔주는 거.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걸 그런 수학 가서 하시고. 기억이 안 나요. 설명해 주세요. 지금은 과학 시간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싫어요. 아하. 자,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염산 있어, 염산. 염산이 있는데 이 염산에다가 뭘로 주었느냐? 마그네슘 조각을 넣어줬어요. 마그네슘. 마그네슘 조각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염화 마그네슘이 되고 산소를 빌어내고 염화 마그네슘이 되고 진짜. 그리고 여기서 뭐가 발생해? 산소 기체 수소가 발생을 합니다. 아, 네? 수소가 발생해요. 그렇군요. 마그네슘이요?
자, 어떻게 되느냐? HCl. HCl이 있어. 그때 마그네슘 Mg. 이렇게 놀러 온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MgCl2라고 하는 염화합이 생기고, 여기서 H2가 발생을 하는 거야. 자, 두 개의 HCl 만났을 때, Mg 반응에서 MgCl2와 H2로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라는 거.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원래 마그네슘이 어디? 수소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빼앗아 간 거죠. 빼앗아 가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 반응.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어떤 게 있을까? 마그네슘이랑 염화구리. 아니. 뭐 염화구리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반응이 있을까? 어떤 반응이 또 있을까? 자, 어떤 반응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셀, 아 정셀, 양분이. 브로민화. 뭐라고요? 브로민? 브로민화 칼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 브로민. 브로민화 칼륨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여기는 누가 놀러 오느냐? 염소 기체가 놀러 오는 거야. 브로민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지. 염소가 놀러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염화 칼륨으로 바뀌어요. 리베를륨 염화 칼륨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브로민이 나옵니다. 브로민이 어떻게 생겼나요? 자, 브로민화 칼륨은 어떻게 생겼냐면 BRK요. 멸케요? 버크 케요? 버크 BRK요. 버크 BRK 부르크. 근데 여기에 염소 CL2가 놀러온 거지. 염화 칼륨 KCL 그리고 여기서 BR2 이런 식으로 생겨요. 두 개 생겨 이렇게 생겨야 되고 이렇게 생겨야죠. 브로미는 18번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 아니야. 그 옆에 17쪽 원소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염소 18번 아니에요? 염소는 17번이에요. 아, 그래요? 그 염소 밑에 있는 게 브로민입니다. 염소 옆에 있는 건 아르곤이에요.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됐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때? 개수가 다 동일하더라. 여기도 어때요? 개수는 다 동일하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치환이라고 하는 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했어? 자리를 갈아치웠잖아? 네. 아예 그냥 뭘 하는 거야? 섞여버려요. 바꿔버린 거죠. 완전히 자리를 바꿔버린 거야. 어떤 반응이냐? 이런 반응이야. 파랑이가 있고 하늘이가 있고 빨강이가 있어. 파랑이와 빨강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노랑이와 초록이는 색깔 별 차이가 안 나서 보라색으로 할게요. 노랑이라요. 그냥 보라. 보라. 그냥 보라라고 해볼게. 보라 뚜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파랑이와 누가 만나냐면 보라색이 만납니다. 어, 이것도 많이 본 것 같아. 파랑이와 보라가 만나요. 아니 이것은 약간 그거 같다. 파랑이와 보라가 B, 아니 그 B 그리고 누구랑 누가 만나느냐? 그 노랑이와 몇 대 몇 걸 때 이렇게 읽어줘. 노랑과 내한 빨강이가 만나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또 뭐더? 치환입니다. 옛날에 이걸 이제 뭐라고 했냐면 복분해라고 불렀는데. 복분해? 더블이지, 더블. 아. 중복되어 분해되더라 라는 거였는데 지금 그냥 치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A와 A, B가 결합해 있고 C와 D가 결합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 A, B, D와 아, D.
다음에 BC. CB죠. B로 이렇게 결합하는 겁니다. 왜 BC로 안 쓰고 CB로 쓸까? C가 양이온, 음이온 자리 때문에 그래요. 양이온, 음이온 자리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러한 것들은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 질산, 그렇지. 질산음과 뭐? 구리요. 질산음과 염화 나트륨이지. 환이랑 아연 섞으면 황화연이에요? 황화아연. 황화아연. 아연.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이름이 황화연? 뭐가 만들어서? 질산 나트륨과 염화아연 생기잖아요? 네. 방금 만들었죠. 질산은 어떻게 돼? AgNO3. 염화트륨은 NaCl 인데 어떻게 돼? 자리를 바꾸죠? 네. Na NO3와 뭘 만들어? AgCl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 자리를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1대1대1대1로 지금 자리를 바꿔서 얘는 어떻게 돼? 앙금을 형성을 했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배웠구나 이거를. 앙금 형성하는 반응이 있었어. 또 어떤 게 있을까? 물근염산. 물근염산? 물근염산이랑 뭐랑? 아연. 아연? 또 다른 거 하나 보여줄게요. 아연? 은? 이반응고 이반응. 물명산 아연 성분 2반응. 질산과 마그네슘. 아니, 다른 거 하나 보여줄게. 뭐가 있냐면 마그네슘 거예요. 염산이랑 우리 석환이가 염산을 하도 좋아하니까 염산 하나 더 할게요. 염산이랑 수산화 나트륨을 섞어볼게. 다 우리 석환이가 좋아하는 것들이죠.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섞으면 뭐가 나올까?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부터 계속 수산화트륨 외치고. 네. 자, 섞으면 뭐가 나올까요? 근데 잠시만요. 염수산. 아니지. 염화나트륨. 염산이니까 HCl이에요. 수산화트륨 어떻게 돼? NaNO3. 아, 염화나트륨과 수산화산. 염화나트륨이랑 물? 수산. 그치. 수산화산. 뭐가 만들어져? 염화나트륨과 수산화산. 뭐 만들어집니까? 수산화산. 물이 만들어져. 아, 내 거저먹기지. 봐봐. Na와 Cl이 만나니까 NaCl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H랑 OH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물. H2O. 물. 이렇게 물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이제 이 반응은 여러분 이제 5단원 가게 되면 5단원 가게 되면 산과 염기성 물질이 만나서 물과 염이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하는 중화 반응에서 이제 배우게 돼요. 중화요? 이 반응은 중화요? 이제 우리 지금 2단원이잖아요? 네. 2단원이죠? 이제 5단원 가게 되면 배우게 됩니다. 어, 쌤 그러면요. 중화염이는 중화예요? 에헤! 아하하하! 아하하! 자, 그래서 이러한 반응들 알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끝이에요, 자, 이게? 이게 화학 변화의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에 총정리하기 위해서 총정리를 위한 정리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어떤 게 있냐? 어디로 가서 보냐면 77페이지가 바로 물분 화원입니다. 77페이지. 바로 물분 화원입니다. 77페이지 가서 보도록 할게요. 77페이지에 뭐 나왔어? 양초요. 양초 나왔습니다. 이 양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양초 비싸. 양초가 비싸요? 양초가 비싼 건 아니야. 자, 거대 양초를 하나 그려볼게요. 양초. 거대 양초. 하나씩 안 팔아. 그래? 자, 거대 양초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양초를 한 번 더 없어. 양초. 자, 거대 양초예요. 자, 양초. 다 있고. 떡 아니에요? 이 양초에는 이제 뭐가 있어? 심지가 있고, 심지. 네. 심지가 있고, 이 심지에 이제 뭐가 붙어 있어? 구리요.
불이 붙어 있으니까 자 불을 붙여 보겠습니다. 아파트다. 자 불을 붙여 보자. 와 상투 씨이셨어요? 벽화였어. 어 근데 되게 별수하다. 근데 불을 붙였어. 반대인데요. 그 반대인데요. 그냥 뭐가요? 노란색이 아니고 붉은색이 같긴요. 맞아요. 바깥으로서 더 뜨거운데요. 바깥으로서 더 뜨거운데요. 그래서 황색 불이 바깥으로 가는데요. 쎄, 아, 저게 그래. 아니라 아니 응. 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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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 뭐지 저기 노란색 불 뿌릴 때 원래 그렇게 그래요. 안도 노란색이고 밖에 붉은색이야. 그래요? 어 그래. 바깥쪽이 더 뜨거운 불이 나와. 겉불꽃이 더 뜨겁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 국가 있잖아요. 국가의 그것도 약간 국가의 어 소방서는데 어? 아니 노란색이고 밖이 빨간색이란 말입니다. 나는 과학적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양초에서의 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양초는 어떤 성분이에요? 물질 상태가 어떤 상태야? 기름 고체요. 고체죠. 고체 기름. 우리는 이걸 파라핀이라고 하는데 파라핀이라고 하는데 양초가 기본적으로 고체죠. 근데 자 불을 붙이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돼? 미세관 현상 미, 어, 그치. 녹아서 만들어진다. 여기서 이제 뭐가 생겨?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 아, 액체. 촛농이 생겨요, 촛농. 촛농. 촛농은 어떤 상태예요? 액체. 그치, 액체 상태입니다. It's so hot. 촛농은 액체죠. 양초는 고체이지만 촛농은 액체다. 근데 양초가 고체인데 왜 그럼 녹았어? 뭐에 의해서? Your energy. 그치, 열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녹았죠. 하지만 고체에서 액체가 됐다고 해서 물질의 상태는 변합니까? 아니야. 변하지 않죠. 왜? 이거는 무슨 변화입니까? 상태 변화. 물리 변화입니다. 물리 변화. 근데 그러면 양초 겉 아니에요? 상태 변화 맞아요? 어, 그쵸. 아, 그래요? 물리 변화 안에 상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물리 변화 안에 상태 변화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지. 여기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지금? 연소 반응이 일어나죠, 연소 반응. 연소와 소화. 연소 반응이 나옵니다. 산소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넣은 거야? 양초와 네 정확히 얘기하면 촛농과 그 다음에 뭐가 만나서 산소가 만나서 뭘 만들어요? 수증기와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를 만들게 되지. 수증기 그래서 지울 거 같네. 증기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물질이 양초와 산소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로 바뀌었죠. 네. 바뀌었죠. 변화가 됐습니다. 이건 그럼 무슨 변화야? 그거 화학 변화. 이거는 화학 변화다라는 거지. 이거는 화학 변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은 물질 내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그쵸? 네. 여기 있는 촛농을 다시 굳게 하면 양초가 다시 돌아가죠. 굳으면 고체가 되니까. 근데 여기 있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는 다시 이렇게 양초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아니요. 다시 못 돌아갑니다. 왜? 화학 변화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촛농을 녹여서 양초를 양초를 녹여가지고요. 그래갖고 색깔 다시 양초가 되잖아요. 그쵸. 그때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물질을 혼합을 시킨 거잖아. 물질의 혼합이죠, 혼합. 물질의 혼합은 물리 변화예요, 화학 변화예요? 물리 변화. 물리 변화죠. 그래도 촛농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치, 촛농은 똑같죠. 대신 여기다 색을 입히거나 향을 넣거나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 어느 석회에 Soy candle. 그래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더라. 왜 또 하나? 네. 이산화탄소 어떻게 확인하죠? 그거요! 그 뭐지? 안에 불을 넣어봐요. 그러면 흐르르 하면서 꺼집니다. 보통 석회수로 석회수로 확인하죠. 석회수 석환이요? 석회수 석환이요?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더라 라는 걸로 우리가 보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 맞아요. 그거 넣고 이렇게 흔들면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를 석회수에 넣으면 뿌옇게 흐려진다. 그거 되게 신기해요. 라는 걸로 보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반응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살펴봤고요.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네.